시작하기 전에 저는 투니버스에 미쳐 살던 사람이라 등장인물들의 원래 이름이 입에 안 붙어서 등장인물은 모두 한국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럼 즐감하세요. 자기 얼굴이 다섯 개는 들어갈 것 같은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소녀 강예나. 예나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예나의 엄마는 우주비행사로 아빠는 우주선 개발에 힘을 쓸 박사로서 나사에 가게 됐는데요. 헌데 나사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14살밖에 안 되는 예나를 혼자 둘 것 같아 지인의 집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두 사람은 나사로 떠나고 그렇게 예나는 엄마 지인의 집으로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약도를 보며 꽃 같은 환상을 하고 있는데 헌데 꽃과 조슨 자아만화 차이라고 예나의 환상 속 강아지는 고사하고 이것은 단백질은 시벌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향내만 진동할 것 같은 절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돌아갈 수도 없고 평생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잠자리에 거기 엄마의 지인인 스님까지 친절해서 예나는 적응해 나가며 목욕물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있는데요. 헌데 그때 갑자기 90년대 여자들의 첫사랑이 들어와서 예나는 깜짝 놀라며 아 씨블락! 아니 빠게스를 던지고 부엌에서 스님까지 모여 삼자대면을 하는데요. 이 둘은 처음 만남이 거지 같아서 뾰로통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 2D 남친의 정석 같은 놈의 이름은 민우주로 믿기 힘들지만 이 스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맞냐? 아니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만났지만 기억은 못하고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건데요. 그렇다 스님은 깜빡이다! 그렇게 싸우는 와중 갑자기 스님에게 전화가 오고 그 전화는 인도 수행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자식과 친구 자식을 버리고 인도로 런각 잡는 스님. 런 하려지만 아들에게 잡힌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라고 감성팔이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나는 PTSD가 오고 스님은 진짜 인도로 떠납니다. 그렇게 넓은 집에 두 사람만 남게 되고 우주는 먼저 사과하며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좋게 좋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지낼 곳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나는 내일 말하려고 잠자리에 드는데 아 맞다 엄빠는 지금 미국에 있지? 시차를 생각해서 전화를 빌리려고 우주에게 가는 예나. 점점 더 어색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우주는 대놓고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개빡친 강예나 14살 준나 신경 쓰이게 짐 싸서 늦은 밤 나가려고 하는데요. 헌데 문을 여니 이상한 빛과 함께 무언가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은 수상한 빛 아니 우주선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가고 우주선 안에서 나온 건 아기네요. 와 이때 유모차는 아기가 나네. 아기는 둥둥 떠다니며 활보하다 손가락을 쪽쪽 빠는 걸 예나가 보고 배고픈 것 같다고 하니까 우주와 예나는 냉장고로 가서 우유를 줍니다. 진짜 배고팠는지 아기는 우유를 다 먹고 트름도 시원하게 조지고 우주는 일단 우주선 타고 온 우주인이니까 나사에 있는 예나 엄마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우유 주니까 마마 빠빠 거리는 아기 아웃백 데려가서 투움밤 먹이면 어마마마 아바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보고 있는 건 우주인 해부 비디오. 어 씨발? 잘못하면 돌려보내기 전에 흩어지게 생긴 애기. 그때 애기 턱받이에 인형이 붙어있어 쪼물딱거리는데 갑자기 인형이 커집니다. 이 뚱땡이는 루다라는 애기의 이름을 부르며 이상가족 상봉한거 마냥 떠들고 우주선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참다 참다 우주가 너네 뭐냐고 물으니 이제서야 말해주는 뚱땡이 아니 바바. 바바는 시터페트라는 그냥 베이비시터 같은 애기 돌보미인데 루다와 같이 산책하는 중 시공의 균열이라는 블랙홀 같은 곳에 빨려 들어가서 이곳 지구로 왔던 건데요. 그렇다 스님은 깜빡이다. 그렇게 지금은 고향별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는 바바. 헌데 이 둘은 보호자가 국경을 떠나버린 14살 청소년이라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객식구까지 챙길 여력은 안 돼. 돼! 안 되면 내가 키울게! 엄마 나 키우는데 얼마나 들었어? 너네가 키워라. 이런 씨발! 그렇게 객식구까지 4인 핵가족이 된 이 두 사람은 이런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또 루다와 바바는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다다다입니다. 다다다는 20년도 전에 나온 일상 개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장르가 일상 개그라 애니메이션은 73화 중 상당수를 일상물 애니메이션처럼 보내는데요. 헌데 여기서 다른 일상물과 차별점이라는 게 우주에서 온 루다와 바바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둘 덕분에 자칫 잔잔하게 애기 키우는 힐링물이 될 법한 내용의 초능력 같은 스펙타클한 사건이 발생해 다른 일상물과는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헌데 초능력 일상 개그면 이제는 이 분홍 대가리가 한 따까리 차지하는데 여기서 다다다만의 특별한 점은 이런 일상 개그에 로맨스까지 챙겨가는 점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다다다는 한 지붕 안에서 동거까지 하고 거기에 친자식은 아니지만 애기까지 키우니 씨벌 눈이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죠. 그런 로맨스 요소에다가 앞서 말했던 육아라는 독특한 설정을 끼얹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설정 자체가 현재 애니에서도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재미없어질 그런 소재지만 다다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20년 전 그때 봐도 20살이 넘은 지금 봐도 재미있게 본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90년대생의 첫사랑 민우주부터 또라이 크리스틴까지 여러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 다 필요 없고 일단 루다가 존나 귀여워요. 인정. 이런 씨. 근데 스크립트 쓰려고 조사하다가 좀 놀랐던 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는 오리지널 캐릭터가 여러 등장하는데 이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모두 임팩트 있거나 없으면 어색해질 정도의 비중 있던 캐릭터들입니다. 진짜 얘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던 앤데 좀 놀랐어요. 어쨌든 이런 수많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작화도 좀 낡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지금 봐도 충분히 잘 만들어 아직 다다다를 안 보셨거나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다시 보시려는 분들도 모두 만족하면서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신경 쓰이는 건 눈이 좀 커요. 옛날 만화는 일단 대부분 캐릭터들이 눈이 존나 커서 그때는 신경 안 쓰였는데 지금 보니 시청하는 내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괜찮으시면 다다다만한 독특한 일상 개그물은 없다고 생각해 다다다 추천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